상상도 못했어. 이게 뭐야? 7,000원짜리인데 5,000원 할인 쿠폰 받아가지고 무료 배송 받으면 진짜 회사의 적입니다. 사장님 보고 계시죠? 굉장히 위험한 거라서 편집을 너무 좀 그렇게는 하지 말아주세요. 안녕하세요. 11번가 SNS 담당자 박혜진입니다. 오늘은 11번가 희망 쇼핑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쇼핑 담당자분들도 정말로 희망 쇼핑 상품을 사셨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계속 마음 한켠에 내가 왜 희망 쇼핑 하나밖에 안 샀을까? 11번가 희망 쇼핑 담당자 두 분을 모셨습니다. 11번가 희망 쇼핑 담당자 김은정입니다. 정우탁입니다. 반갑습니다. 희망 쇼핑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11번가에 들어오셔서 상품을 구매하실 때 상품 앞에 희망 쇼핑이라는 엠블럼이 보이거든요. 그 상품을 구매하시면 비용이 일부가 유기동물한테 후원이 돼서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저희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시간이었습니다. 많이 이용해주세요. 두 분이 희망 쇼핑 담당자라는 공통점 말고도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저희 둘 다 아이들을 키우고 있어요. 몇 개월이죠, 애들이? 쌍둥이 아들맘입니다. 근데 다들 이런 반응이에요. 점점점. 괜찮습니다. 행복합니다. 너무 힘들어. 육아맘, 육아대디의 구매 예약들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직원 다 일단 VIP고 이마트. 네, 장보기 많이 해요. 저 쿠폰도 많이 주고 저렴하게 좋은 물건들 살 수 있어요. 장보기 진짜 꿀템입니다. 우즈패스도 아마존 상품 사신 것 같은데요? 재밌는 아이템들이 아마존에 꽤 많아요. 우리 아이들이 유니티를 너무 좋아하는데 이렇게 애기 방에다가 설치해놓으면 재밌겠다. 네, 너무 재밌어요. 탐내고 계시는데? 사실 요거는 우리 남편이 제일 좋아했어. 남편이 더 좋아했어. 너네 잠깐 비켜봐. 아빠 이거 좀 볼게. 휴먼쇼핑 있습니다. 저 마스크가 너무 좋더라고요. 여름에 그 KF94를 쓰는 편이거든요, 저는. 애기 엄마, 애기 아빠들 보면 항상 마스크를 누구보다 되게 열심히 쓰시더라고요. 심지어 KF94인데 숨도 되게 잘 쉬어지고 사이즈가 크게 나왔어. 얼굴이 작아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슈팅 배송이 있어요. 슈팅 배송은 뭐다? 오늘 주문하면 내일 차! 이유식 조리, 이제 이유식 네. 준비하시려고. 네.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유식 준비가 제2의 신혼살림 준비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11번가에 장보기가 들어와서 너무 다행이에요. 제가 원하는 시간을 지정할 수 있고 주소를 입력해 놓잖아요. 제일 가까운 지점에서 와요. 11번가를 통해서 구매하시면 할인도 받고 맞아요. 구매하실 수 있다. 은정님 되게 보면 장 보러 갈 시간도 없고 그런 이제 바쁜 마음의 이런 모습이 다 구매 내역에서 보이는 것 같아요. 네. 다 아이들에 관한 것들? 그런 것들만 구매하고 있어서 저도 너무 쇼핑하고 싶어요. 내 옷 사고 싶어요. 지금까지 은정님의 구매 내역을 한번 살펴봤고 4살 아바의 구매 내역 한번 보도록 할게요. 베베숲 물티슈. 아까 은정님도 네, 베베숲 하시고 국민템. 물티슈가 뭐가 달라요? 두께감도 아주 좋고 그리고 수분감도 딱 적당해서. 이게 뭐야? 오늘 참 괜찮은 엄마였고 아빠였다. 이거 그래서 커뮤니티 보면 이거 보고 눈물 흘렸다는 엄마들도 꽤 있어요. 다음 글도 넘어가 볼게요. 이거 뭐지? 정말 쿠폰을 써야 돼서 하나 사서 이것도 넘어가시죠. 이게 뭐야? 7,000원짜리인데 5,000원 할인 쿠폰 받아가지고 무료 배송 받으면 진짜 회사의 적입니다. 사장님 보고 계시죠? 굉장히 위험한 거라서. 이건 편집. 네, 편집해 주시고. 사장님 보고 계신가요? 다음 거 넘어갈게요. 이거 뭐예요, 이거는? 육아랑 상관없을 것 같지만 육아랑 다 관련이 있습니다. 장난감에 건전지가 엄청 많이 들어가요. 왜다 건전지 네. 써야 되는데. 이거 뭐야? 그러면 이 경추백에도 잠을 못 자셔서 좀. 그렇죠. 이것도 육아랑 연관이 있고요. 이거 봐, 근데 이거 조금 비싸다고 11일 날 사셨어. 역시 저는 시리피커였어요. 편집은 너무 좀 그렇게는 하지 말아주세요. 네. 희망 쇼핑. 이 희망 쇼핑도 육아랑 관련돼 있어요. 저희 집 애기가 이제 남자 애기인데 운전을 하고 싶어요. 저 핸들컵을 다 물어뜯습니다. 다 입으로 가져왔어요. 생각도 못했다. 이렇게 다 육아랑 연결된 네, 모든 것이. 이것도 다 육아랑 연결돼 있어요. 왜요? 애기가 거리를 가지고 아주 장난을 많이 칩니다. 다 이렇게 끌어잡아당겨요. 쇠로 된 거는 다 활을 만들어서. 진짜 생각도 못해. 그리고 애들이 이게 미끄러운 옷걸이에 걸면 이렇게 다 잡아당겨가지고 바닥에 이렇게 온무덤을 만들어요. 시지프스가 돌을 계속 밀어올려요. 개어놓으면 또 하고 개어놓으면 또. 지금 되게 놀라셨는데요? 지금 굉장히 놀랐어요. 이거 육아랑 상관없는데? 상관없는데 하면서 육아템 몇 개 없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국민템들 얘기도 좀 들어보고 추천도 들어보려고 저희가 육아용품 월드컵을 준비를 했는데요. 시작할게요. 보시면서 어느 게 더 국민템인가, 어느 게 더 내 삶의 질에 도움이 되는가 자유롭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1번 베이비 브레자 분유 제조기 베이비변 바운서. 이 이모님은 없어서는 안 될 존재. 분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분유를 이렇게 그렇지만 저 베이비 브레자를 쓰면 단 5초 만에 분유가 나옵니다. 그럼 바운서는 비교 불가인 상태인 건가요? 바운서를 저에게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버블아트, 젖병, 에르고, 아기띠. 아기띠를 안고 아기랑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네. 그래서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었어요. 이렇게 또 감성으로 가시겠다. 근데 그때는 좀 힘들었어요. 저도. 아기띠 너무 힘들어. 버블아트, 젖병. 아, 그래요? 슈너들 아기 누가 내 머리에 똥 쌌어. 요즘에 또 그 뮤지컬 공연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린이 뮤지컬. 애기들이 환영합니다. 진짜? 근데 저는 슈너를 아기 때려서 그때는 좀 힘들었습니다. 이제 저도. 자, 다음 라운드. 팡 적병 소독기 얀니 허그 수유 쿠션. 쌍둥이 육아 필수템인데 사실 저렇게 해놓고 몇 번 못 썼어요. 뭔가 칼을 차고 있는 느낌이라. 여기에게는 행복해 보입니다. 삶의 질적인 면에서는 적병 소독기 쪽이 조금 더 필수. 적병 소독기는 꼭 있어야 되나요? 마지막 이제 호흡암과 튤립 사운드 룩. 우는 아이도 그치게 한다는 마성의 꼬꼬마.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춤을 추면서 노래를 한다고. 그러면 애들이 저 울다가도 이렇게 딱 봐요. 병아리가 있어요. 호루라기. 그 호루라기 불면 얘가 다시 움직인다고. 오, 미쳤다. 너무 신기하다. 영업당했어요. 호루라기가 꼭 불어봐요. 지금 이제 드디어 4강입니다. 4강에 지금 추너글 아기 욕조 타이니 러브보 모비. 진짜요? 아기 욕조는 삶의 질을 높여주진 않아요. 타이니 모빌은 틀어놓고 엄마 아빠가 약간 쉴 수 있는 시간을. 욕조는 엄마 아빠 같이 해야 돼요. 알겠어. 적당 소독기 베이비 브레자 분유 제조기. 아, 그럼 무조건 제조기 맞지? 저도? 저는 기차 타고 열탕 소독하고 그러면 되는데 농사면 진짜 있어요. 비스크림과 타이니 러브 모빌. 모빌, 무조건 모빌이요. 저도 모빌. 저거 저희 집 애기가 4살인데 아직 들어요. 그러면 이제는 잡으려고 하죠, 저거. 모빌들을. 어쨌든 모빌. 자, 이제 결승. 베이비 브레자 분유 제조기랑 타이니 러브 모빌. 그렇지만 저는 베이비 브레자. 저도 삶의 질에서는 이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얘가 넘사구나. 네, 완전 넘사. 우승템은 베이비 브레자 분유 제조기. 꼭 필요한 아이템. 자, 오늘 육아맘, 육아대디 대표분들을 모시고 여러 가지 육아 관련된 아이템도 들어봤는데 그래서 오늘 촬영하신 소감은 어떠신가요? 11번가를 사랑해주시는 육아맘, 육아대디 분들 같이 화이팅해요! 11번가에서 월급 받아서 열심히 키우겠습니다. 11번가 희망쇼핑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장님 보고 계신가요? 여러분 오늘 영상도 즐겁게 보셨나요?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부탁드려요.